자,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시련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텐션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야, 왜 이렇게 팔 짧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지금 와가지고 아,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라미는 매주 목요일 7시에 촛불전쟁과 촛불행동TV 이제 이 두 채널로 송출하기로 했고요. 네, 상황 봐서 둘 중에 하나만 독점을 해야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채널로 하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렇지. 네, 유니크한 네.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하여튼 고민입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목요일 7시 촛불전쟁과 촛불행동TV에서 송출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할게요. 김서영님, 예전에 홍준표를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홍의 언행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다른 방송에 나가서 주로 뉴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그 누구 심리 이렇게 물어보신 분 거의 없죠. 이미 할 사람 다 했고, 그렇죠. 뭐 새로운 사람은 내가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홍준표 심리 분석한 게 지난 주에 그 조회수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다루질 않으니까 아주 아 요거를 옛날 거 했었던 것들을 한 번씩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심리 분석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책과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네 어쨌든 네. 홍준표 이해를 하셨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네. 스누프킨님 홍준표 씨가 온화해진 건 아니라고 봐요. 며칠 전에 김현정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짱난다고 전화를 도중에 끊어버리는 걸 보면 네. 그랬어요? 네, 이게 한동훈 총선 네. 출마할 것 같냐 이 질문을 계속해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실 거면 자기 전화 끊겠다고 해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홍준표 원래 그래요. 그 제가 온화하다고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네요. 막 폭주하고 있다고 했겠지. 네. 방화범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화하는 내내 왜 네. 자기한테 질문 안 하고 자꾸 뭐 관심도 없는 한동훈 얘기를 하냐 이래서 열받아서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냐 생방송 중이었는데 대박이지 않나요? 확실히 표현했네요. 네, 네.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논스톱 아카 샤이리 님 미국이 너 안 되겠다 대통령 그만둬라 하면 내려오나요? 어 이거 궁금하던데 해봐서 해보면 당연하죠 내려오죠. 아, 내려올까요? 그러면. 아, 미국이 너 이제 잘렸어. 너 이제. 아웃이야. 어,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온다고요? 야, 이거는 진짜 두고 봐야겠는데. 막 버티지 않을까요, 한 번은? 아,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 이승만 하야 때도 미국 대사가 와서 계속 설득했잖아요. 아, 이승만 버티다가 어떡해요? 미국, 잘 하였죠. 미국에서 만약에 설득하는데 안 먹히면 협박하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이겨내? 네. 생겨는 그렇죠. 걸릴 것도 많을 텐데. 아, 사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시켜서.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암살들을 네. 많이 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하면 거기서 계속 버티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궁금한 거.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까요? 윤석열한테 미국이 너 내려와라 대통령 이렇게 뭐, 하는데 김건희 옆에서 김건희가 뭐 가서 바이든 깨물겠어요? 김건희가 그렇게 센가요? 아니 김건희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아 못 받아들이는 문제? 이제 무속에 미쳐있는 거지 미국을 미쳐있는 그런 심리는 아니잖아요 그 김건희는 이제 그때 천공한테 가서 점을 치겠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주술적 힘으로 하려고 천공이 내려온 게 맞다 그러면 내려올 거고 아, 그러니까 버텨라 그럼 버텨 미국 말을 듣는 게 맞냐 안 듣는 게 맞냐를 다시 무속을 점을 쳐서 그치 어떤 거를 선택하면 카드 근데 만약에 이제 버텨라 그랬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지. 김건희는 버텨라. 미국은 안 내려가면 안 되겠다. 네. 그럼 이제 막 미쳐가지고 멧돼지처럼 날뛰다가 네. 무슨 일을 벌이지. 아 윤석열이 미국이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온다? 아 이걸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게요. 미국을 더 무서워할지 김건희 씨를 더 무서워할지. 근데 미국이 가서 말로 내려오라 그럴 때는 정말로 급박할 때거든요. 4.19처럼. 정말 폭풍전이야. 자기들이 더 이상 방치했다고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네. 그럴 때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고 네. 그전에는 이렇게 던지죠. 엄청난 비리를 터뜨린다든가 뭐 뒤에서 공작을 한다든가 해서 내려오게 만들어버리죠. 네.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이제 눈밖에 나면 내려올 텐데 네. 윤석열도 그걸 아니까 엄청나게 지금 하여튼 갖다 바치는 중이잖아요. 아, 그러기도 하죠. 네. 네, 미국이 자를까 봐 네. 더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네. 현상이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류슬님, 난 웃으며 싸우는 거 너무 좋아요. 우라통만 터뜨리면 병나서 죽을 것 같아요. 세 분 응원합니다.
김태형 소장님 더더욱 응원하고요. 웃으며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댓글 중에 그 얘기를 했다가 그 댓글 다신 분한테 너무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랬어. 아니, 웃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네. 좋은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갑자기 폭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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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해 주시고.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웃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 슬픈 지금 나날이지만. 네. 계속 화내면서 살면은. 이 인간이 계속 버틸 수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네, 계속 네. 그래서 그걸 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또 힘으로. 그래서 이제 풍자와 해악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아, 그렇죠. 웃으면서 반항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정평이 나이 계신 분이 이제 김태형 소장님이기 때문에 비아냥과 조롱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상담소 선생님도 조롱과 비아냥을 되게 잘하세요. 아, 그래요?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되게 조용히 계속 비아냥 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셋이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면은 막 우울했던 네. 얘기도 좀 즐겁게 얘기 나누고 그런 거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말 조심해야겠다. 아닙니다. 짜리면 어떡해? 아, 그게 매력이에요. 그렇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며칠이죠? 25일. 네, 25일이고 이제 김건희랑 윤석열이 방미한 날입니다. 오늘 터진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넷플릭스 지원하는 거. 뭐 3조 뭐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를 넷플릭스랑 같이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 미국 기업인데. 아, 미국 기업. 한국 컨텐츠에. 아, 컨텐츠에 투자하겠다. 한국 컨텐츠에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 자기 성과인 마냥. 아,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찾아보니까 2022년 1월에 이미 넷플릭스에서 투자하려고 다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컨텐츠 잘 되니까. 네, 그렇죠. 누가 봐도 투자할 판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네. 근데 아, 윤석열 자기가 마치 그. 본인이 했다고. 1호 영업사원의 어떤 실적 마냥. 이렇게 보도를 나왔거든요. 좀 민망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미 사전에 다 협의가 돼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성과 중에 하나로 지금 첫날 성과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아 넷플릭스에서 김건희 그 뭐죠 콜걸에서 영부인까지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면은 넷플릭스에서 대박 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황당한 사건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막 쇼츠들이 돌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내렸는데 둘이 애국가 나올 때 이렇게 경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애국가 끝났는데 김건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자기 내리고 내리라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윤석열이 내려 그 장면이 잡혔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내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애국가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국가가 끝났는데 이제 내려를 김건희가 얘기를 해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얼굴도 되게 똥 씹은 표정이거든요. 김건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게 평상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아니 그 자기가 이걸 내리지도 못한다고 윤석열이? 아니 뭐 내리지 못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볼 때 빨리 안 내리니까 둔하게 있으니까 이제 내려 자식아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또 뿡치는데 쪽팔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겠죠? 얼굴이 진짜 그런 네. 표정이었어요. 네. 그래도 거기서 대화만 못하는 거잖아요. 인사 네. 쓰고. 근데 그게 이제 외신 기자들도 다 나와 있는 그 카펫 깔려 있는 비행기 거기 앞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네. 이제 내려를 네. 안 잡힐 줄 알고 말을 했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누가 줌을 다 땡겨가지고 잡아냈더라. 이게 엄청 느렸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김건희 먼저 내렸고 노래 끝났어요. 노래 끝나면 내려야 되잖아요. 아직 있어도 느낌? 전 있어도 괜찮은 거. 느낌이었어요. 근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김건희가 내렸고 이제 내려를 네. 말하니까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는 윤석열 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얘기한 것 같았어요. 얘 안 내리고 또 이거 경례하고 네. 지나갈까 봐. 술 먹고 자주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김건희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할까 봐 되게 조마조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집에서는 이제 뒤통수한테 쳤을 건데. 네. 아유 이 화상 아직도 손 올리고 있네. 아니면 째려봤거든. 근데 이제 막 바뀌니까 좀 네. 이렇게
점잖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방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많아 지금. 벌써부터 논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뉴스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 아 그래서 너무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네. 준비한 내용은 다른 이제 방송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태용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망언에 또 뱉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김구 선생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요게 뭐냐면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태용호가 봤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승만이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암살당했다. 라는 식으로 다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네. 역사 지식이죠. 태용호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북에 한번 가죠. 가서 김일성 주석 만나가지고 우리가 단독정부 수립하면 안 된다. 이거 반대 투쟁 같이 하자. 이런 걸 합의를 하고 내려와요.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거를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치 지시를 받아서 이용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요 인식의 좀 문제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호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김구 선생이 그렇죠. 명령에 의해서 그랬다. 이게 그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지독한 그 색깔 논리 아닙니까? 반공반복주의에 기초한. 한마디로 북에서 얘기하는 건 다 반대하라 이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옳은 얘기 있으면 절대 오케이,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반대해라. 북과 반대로 해라. 만약에 혹시 똑같이 하면 그건 지시받은 거고 지령받은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잖아요. 네. 이게 역대 정권들이 계속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논리죠. 이런 논리는 정말 저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북쪽에 사는 마을 중에서도 맞는 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는 말도 있고 분명히. 예를 들면 북쪽에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둥글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대학에 국가보고. 네, 말려든다. 아, 그렇죠, 그렇죠. 북에서 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이거 우리는 물이라고 부르면 이것도 이제 동이야, 동조, 찬양.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북에서 통일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구 선생이 좋다, 통일하자.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게 지시와 명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시와 명령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뭐 이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걸 강요했다든가 아니면 뭐 회유했다든가 미끼를 뭐 네. 돈을 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의사에 반해서 뭔가를 받아들였을 때 보통 지시와 명령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꼭두각시가 아니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김구 선생은 당연히 통일을 바랐으니까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북쪽에서 먼저 얘기했냐 안 했냐, 북쪽의 주장이냐 아니냐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네. 남쪽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뭐 친북, 뭐 통일전선 전략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야만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태용호라는 사람은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고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자기가 맞다고 판단해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서 맞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그건 이미 지령도 지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 존재다. 네. 특히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더 그러신 분이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김구 선생이 맞으니까 합의를 했던 것이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맞다고 생각되니까 6.15 공동선언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통일전선 전략이 넘어갔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럼 박정희도 넘어갔어요. 그렇죠. 7.4 공동선언 냈거든요. 그러네요. 그 내용이 북에서 계속 주장하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에요. 그럼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화롭고 통일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통일하자는데 박정희가 네. 아니야 싫어 나는 전쟁할래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도리래도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 네. 맞으니까. 그리고 북쪽에서 연방제 하자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입장이니까. 근데 남쪽에서 연방제를 좀 싫어하니까 그 말 대신에 연방제와 연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맞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맞으니까. 네. 그리고 북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화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 연방제라는 단어 자체에 북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근데 뭐 주변에 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연방제를 풀어서 말한 거 있죠. 그건 다 동의해. 근데 그게 연방제야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연방제면 이제 이적단체가 되는 거죠. 거죠. 네. 미국이 연방제 네. 국가예요. 그렇죠. 네? 맞네요. 러시아 연방제 국가. 아, 오랜만에 들었어.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 연방제 국가라는 네. 말이 그 유나이티드 그 스테이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테이츠 뭐 사실 영어로 합중국이죠. 영어로 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네. 연방제 국가라고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예요. 연방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연방제 국가가 생각보다 차지하는 게 한 40% 뭐 이 정도 된다고 뭐, 하던데요.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70년대에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색깔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쓰는 단어 같은 걸 했다는 네. 거죠. 북에서 그때 고려연방제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80년부터. 근데 그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연방제란 말 썼다고 그렇게 무식하게들 빨갱이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연방제는 미국도 하고 다 하는 거란 네. 말이죠. 풀어놓고 얘기하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인식대로 한다면 남북의 화해, 통일 이것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말처럼 그럼 북한이 정말 공산 정권을 이 한반도에 수립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걸 요새 진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북에서는 아니, 그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증거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없죠. 그 왜 그걸 그렇게 믿죠? 전쟁 때문에 그런가요? 옛날에 이제 계속 그런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 직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북쪽이 어느 정도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체제 경쟁에서 북쪽이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쯤이면 남북 간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국방력이라든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우리가 앞섰다는 게 아니라 북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 당시에 그랬죠. 선 경제 성장 후 통일. 지금 한번 흡수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문어 열면 네. 사람들이 이야 쟤들 정말 잘 사네. 사회주의가 더 최고네. 이렇게 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문을 딱 닫아 걸었거든요. 오래 지났죠. 분단이.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지라도 진행이 되고 북쪽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 살고 남쪽은 자본주의 제도 속에 살면서 이미 많이 이제 굳어진 거죠. 네.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한쪽 제도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혼란, 네. 그다음에 저항 이런 게 있을 거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노선을 바꾸죠. 70년대 서서히 바꾸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평화적으로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박정희를 살살 불러가지고 세 개의 원칙을 합의한 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래서 민족 대단결이 바로 체제를 떠나서 네. 전민족이 단결하자. 체제가 달라도 통일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주장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80년대 연방제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였죠, 북쪽은. 이걸로 제안을 하고. 즉, 두 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일단 통일하자. 그리고 먼 미래에 뭐 이제 제도 통일은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6.15에서 합의를 한 거죠. 자 그럼 북쪽에서 계속 이런 합의를 해왔다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은 뭘 보여주느냐. 당장 남쪽을 흡수 통일하거나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혹은 소위 남쪽에서 얘기하는 적화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한
그 전쟁 이후에 그런 노선이 있다고 해도 한 60여 년이 그런 노선이 아닌 아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에 약간만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참 지난 얘기라. 60여 그렇죠. 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이 공산주의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태용호의 논리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통일 전선을. 또리장군 때. 지금 이런 네. 이런 상황이 왜 계속 유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남쪽에서 그렇게 안 하면 북쪽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연방제 논리가 들으면 아니 미국의 연방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각자 그 주에 맞게 그렇죠. 자기 법률을 가지고 네. 네. 서로 이렇게 각자 네. 남쪽은 살고 남쪽은 자본주의가 하고 네. 북쪽은 사회주의하고 법도 좀 다르고 그 대신 자치정부 두고 그래. 그 대신 싸우지 외교 말고 국방 뭐 이런 것만 유엔에 동시 단일국 가입하고 네. 이런 식으로 통일하자 네.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자 이럴 사람이 많을 것일까 봐 현실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동의했잖아요. 6.15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네. 그럼요. 동의했죠. 네. 압도적인데 네. 또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들어와서 이게 깨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또 안 좋은 인식이 그냥 생긴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면화됐던 거 다시 또 나온 건가요? 공포가 나온 거죠. 북쪽에 대해서 지지 한국은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찬반을 응하는 사이가 아니라 분위기로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서 분위기다. 공포 분위기가 사라지면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공포 분위기가 고조되면 적대 반응이 나오는 사회예요. 네. 그래서 회담했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네. 국민들 발표. 압도적이잖아요. 90% 네,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회담이 파탄되고 남북이 긴장관계에 들어서면 또 압도적이야. 갑자기 미워지고 악마가 되고. 딱 우리 지금 친구에게. 아니 우리가 이게 감정이 좀 정상적이진 않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계속 좋아했다가 다음날 다시 미워하고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네네.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기존은 어쨌든 미워하는 거죠. 남쪽에서 내면의 기본 깔고 있는 네, 무서움. 네. 이제 풀렸다가 완화됐다가 다시 묶이고 막 이런 정도라고 봐야 네.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희 가져온 이유가 북한이 공산주의와 안 한다고 여러 번 지금 60년간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런 전략이 있다? 자꾸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걸 노려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오해들은 금방 풀리긴 하거든요. 자, 만나보면 알거든요. 맞아. 체제를 그쪽에 강요하려면 남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북쪽이 적화 통일을 추진한다면 남쪽은 이제 뭐 백화통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청화통일이죠. 보통 빨강과 파랑이니까. 네. 어쨌든 북쪽을 자본주의 하려고 할 때 북쪽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저항하겠죠. 네. 전쟁 납니다. 그럼 북쪽이 남쪽에 적화통일을 강요하면요? 우리도 막 가만히 안 있죠. 전쟁 나겠죠. 뭐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적화통일을 북쪽이 추진한다는 얘기는 전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무력 통일 노선을 기본에 두고 있다. 네. 그럴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무력 통일하면 적화 통일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뭐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싹 점령했다. 네. 그럼 그때 싹 점령했으니까 다 몰수하고 뭐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쟁 말고는 적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 평화적으로 적화시키려고 해도 남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따라서 북쪽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적화 통일하려면 전쟁을 해서 남쪽을 점령해야 된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통일을 해서 뭐 하려고요? 핵전쟁까지 느끼면서. 아, 북쪽이 거기서 이득 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데려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괜히 밥값만 나가지. 밥도 네. 많이 먹는데. 세금만 들고. 그리고 전 국토가 잘못하면 황폐화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위험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고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공포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네. 이 상식은 없어지고 역시 북한은 공산화하려고 하는 집단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내려놓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남북관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정광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언급할 가치가 많진 않지만 너무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설교 시간에 자신은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딸이 만든 통신사로 모두 다 이전을 해야 된다. 통신사 이동을 천만 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한 달에 2천억 원을 번대요. 근데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까지 지워버린다고. 그리고 성교카드라는 신용카드 발급을 주문하고 50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이 돈들을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놓고 사이비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도들이 정강을 추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네. 이거야말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차라리 그 죄를 사해줄 테니까 돈을 좀 내라. 그렇지. 그러면 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의 죄가 있으니 네. 그거를 뭐 해주겠다. 이런 거는. 근데 신용카드 사라. 네. 이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신도들의 마음을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신도들은 이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냐 마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든 할 거라는 거죠? 네. 뭘 하자고 하든? 네. 그렇게 된 상태죠. 근데 정광훈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네요. 저 돈 굉장히 좋아한다고. 솔직함에 반한 건가? 아, 그치. 상당히 이게 뒤에서 그린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 돈 저거 좋아하긴 좋아하죠. 그리고 이 정광훈이가 이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진짜 내가 볼 때는 종교를 1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신앙심이 1도 없어요. 대놓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생명책에 사람 이름을 썼다 지었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한다면 그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정권은 그렇죠. 그렇죠. 정강원이가 지금 가로채서 월권행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죠. 네, 나중에 정강원 죽으면 바로 이제 불려가서 천벌을 네가 뭔데 내 업무를 갖다가 네가 대신하고 그래. 월권행위하고 그래. 너는 지옥으로 꺼져. 이 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가 그게 무서워서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예수 50년 뒤에 온다고 뻥치고. 네. 예수가 뭐 자기 친구예요? 자기가 불러오게. 네.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심이 없어서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지옥에 간다 진짜 생각하면 이걸 못 하는구나. 못 하죠. 이런 얘기. 정말 1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정광훈이는 신앙심 하나도 없다. 네.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거죠. 신앙심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못 네. 하죠. 뭐 마음에 진짜 하나님 너 죽을래? 이런 얘기 됐던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런 얘기 못 해요. 신앙심이 있으면. 혹시 이 사람은 뭐 사실은 뭐 불교를 믿는데 목사의 탈을 쓰고 있다든가 뭐 그럼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이쪽의 입장이잖아요. 목사잖아요. 네. 목사. 그런 거를 보면 신앙심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목사직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 장사꾼,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 신도분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시니까 통신사 이동하라고 이동하시겠죠? 네. 다단계 하겠죠. 판매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수익이 없잖아요. 천국에 간 수익은 있죠. 정강훈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 넣어주겠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자기. 내가 내가 다 너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네. 너희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거짓말인데 뭐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인 거죠. 어떤 지옥에 대한 불안 이런 게 발동되면 뭐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믿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심이 1은 있는 분들이네. 그렇죠. 천당과 지옥은 확실히 그렇죠. 아는 거지. 물론 잘못된 신앙심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신앙심이 좀 있다고 봐야죠. 정강훈이 그래도 예전에는 뭐랄까 좀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진짜 완전 천박한 그 사업가예요. 네. 그렇게 그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맞아. 네. 눈치도 보고 그런다고 했었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좀 세졌으니까 국힘도 막 주무를 상황인데 뭐 더 이제 용감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얘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 통신사인지 알고 싶다. 실수로라도 가입하지 말라. 이게 무슨 알뜰폰 통신사예요. 알뜰폰? 여기 지점에다가 다 하라는 그런 건가 봐요. 그 알뜰폰은 이제 사업처를 여러 개 내잖아요. 네.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이 신도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려고 하네요.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2천억을 번대잖아요. 한 달에. 진짜 재밌는 뉴스가 많네요. 네. 윤석열이 로이터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의 군사적 지원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 진짜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인터뷰 제대로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아주 그냥 엄포를 놨어요. 군사 지원은 러시아에게 달려있다라면서죠. 그러니까 푸틴이 완전 날리면 당한 건데요.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언 생각은 하고 한 걸까요? 이게 질문인데요. 실제로 군사 지원할 것 같으신지와 엮어서 이 발언 좀 우리 국민들 진짜 깜놀했을 텐데 좀 돌봐주십시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다가 뭐 몇 가지 조건 달았어요.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그다음에 뭐 네. 국제법 어긴다 그랬나? 하여튼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있어줬을까? 그럼 걔들 머리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걔들도 돌이라서. 미국에 사는 얘기 맨날. 이런 얘기 미국에서 맨날 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이건 써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요 세 가지를 걸되 핵심은 군사지원이니까 그냥 오늘부터나 군사지원할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그걸 원하지만, 살짝 앞에 네. 살짝 걸어야 되잖아 전제조건을. 그럼 이 전제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대규모 공격했다는 조작된 어떤 사건을 조작한다든가 네. 뭐 양민학살, 이거 부차학살도 지금 가짜로 폭로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미국이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봐라! 전제조건에 딱 맞는 짓을 러시아가 했으니까 군사지원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짜고 치는 코드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반발을 당연히 하죠.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국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러시아한테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제대로 읽어라 좀. 네가 잘못 읽어놓고 뭐 눈깔이 삐었냐? 거의 이쪽으로 약간 조롱 쪽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박도 했어요. 앞으로 너한테 달렸어. 네가 잘해야 돼. 너 혹시 우리 눈밖에 나면 바로 지원할 거야. 지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아, 간이 거의 배 밖에 나온 지금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빼고 네. 나머지는 다 자기 밥인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러시아? 야, 그건 뭐 사회주의 국가 그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직도 사회주의하고 막 자, 하여튼 한물간 놈들이 감히 이제 중국 놈들은 어디서 형님들한테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혀 세상을 잃지 못하는 네. 다 웃은 거죠, 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항의가 들어왔고 그렇죠. 네. 러시아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저놈이 넘어갈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윤석열이가 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이 무모한 행동,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은 하고 했겠죠. 근데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지. 생각을 했다. 짧다. 짧은 생각. 짧은 생각. 아, 저 생각 안 했다 파였어요. 이거 시키는 대로 말했다 이거. 아예 뭐 시키나 마나 얘 생각도 이럴 건데요. 아 근데 형님 말씀은 내 말씀. 그 러시아에서 이제 반발했을 때 인터뷰 제대로 읽어라 이런 거는 즉흥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 안 한 발언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 있는 정부. 대통령실에서 한 거죠. 네, 그 얘들도 간대가 부은 거 지금. 대통령실이 진짜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어. 맨날 밥 먹으면서 러시아 욕 하나 앉아서 중국이랑 미국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 기조가 배어 있는 거 아니야, 그 실에. 그러니까. 아주 뭐. 분위기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아주 뭐 대담해요. 기본 적반하장 육박지 이렇게. 그걸 나라한테도. 국민들한테 하는 거는 저 새끼들 원래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국가 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사상 최초잖아요. 네, 중국도 함부로 막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아, 이게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집단이구나, 쟤네들은. 네, 위험합니다. 아,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윤석열 저희가 잡을게요. 전쟁 일으키지 마시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사 지원을 이미 하겠다고 뭐 말한 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게 걸렸죠.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공식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병을 과연 할까? 진짜 이것만큼은 정말 무모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안 할 거라고 진짜 믿고 싶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항상 우리의 그 예상을 깨잖아요.
인간에게 한계란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인이랄까?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100% 내가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 파병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지금 이제 군사 무기가 고갈라가지고 그거를 채우는 거니까. 근데 지금 5월, 6월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병력 문제 때문에 지게 돼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들어와요. 그래요? 그런 분석이 또 있나요? 아, 분석이 있는 게 이렇게 거의 정설이에요. 아, 그래요? 예. 미국이 뻥쳐서 이제 그런 거지. 네. 병력이 거의 고갈됐어요. 병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병사를 집어넣을 때 나토군을 넣겠습니까? 나토군을 집어넣는 순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 군대를 보내면 가겠어요? 가깝고 지금 프랑스 가장 마크롱도 지금 네. 저기 배신 때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만약에 진짜 있고. 간다면 한국군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유, 이 파병이 더 문제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이건 국내적 반대도 엄청날 거고.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면 저는 찬성해요. 국민의힘 부대 뭐 이런 거 네? 원하는 사람이 가라 태극기 부대 이렇게 두 개 부대는 괜찮네요. 저는 파병 찬성합니다. 괜찮네요. 네. 뭐 각각 아, 태극기 부대가 그래서 부대인가? 아, 왜냐면 애국심이 높은 부대니까. 아, 그분들은 가면 돼요. 네. 가서 뭐 이스라엘기 들고. 아, 사회주의랑 딱 전면 대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깃발 들고 거. 가서 이렇게 뭐 그건 이스라엘 안 말려 안 말려. 두 부대를 만들어서 가면 네, 그래서 네. 국힘당을 먼저 보냅시다. 법을 만들어서 절대 안 가겠죠 자기들이. 아 이게 파병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예 상상에 없어가지고 영역에. 아, 저도 그걸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깨는 네. 사람이라서 아예 안 일어날 일은 아니라 100% 아니라고 말할 수 없던 게 참 가슴 그러니까,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화병 진짜, 아, 저는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앞으로 이 화해정상회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문제는 돌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병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6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복을 해서 끝나거나. 휴전을 해서 끝나거나. 휴전을 해서 끝나거나.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로이터 통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한다. 난 최선을 다했고 그 결단 내린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완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번역 논란으로 지금 번졌습니다. WP 그 취재한 기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먼저 반박을 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날리면 2탄이네. 아 지금요. 아 이거 외신과도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래서 그 기자가 아예 녹취를 공개했어요. 아이 억셉트라고 주어가 명확하게 있는 아이가 있는. 근데 그 한국 말로 이제 그 써 있는 녹취 글을 보니까 윤석열 말버릇이 그대로 있거든요. 뭐라고 썼더라? 이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얘 말버릇인데 전을 붙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 윤석열이 말한 그대로 전문을 담았다 이렇게 저는 확 느꼈는데 어쨌든 요 지금 날리면 2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4탄 5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 지가 일본 대통령이에요? 왜 남의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왜 남 얘기를 지가 하냐고. 일본이 해야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사람이 외신 기자 의견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한국 사람들 안 듣는다?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은 안 듣는 거고. 아, 보도가 이쪽까지는 안 온다? 외국 사람들만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외신이니까. 내신은 안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면 큰일 나는 말을 외신에서 가서는 하는.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애가 바보같이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영어로 막 물어보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 한국 언론이라는 단독 인터뷰를 안 해요, 요즘에. 네네네. 근데 외신 인터뷰가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미국 형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외신을 통해서 얘기하면 뭐 영어로 소개될 텐데 그 누가 보겠어요?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보겠죠. 그럼 미국에서 아유 우리 성열이
좋은 말 했어. 이번에 오면 밥 한, 밥 한 끼 더 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외신에서 영어로 막 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한국말 물어볼 때랑 달리 그냥 망탕.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걱정 안 하고. 네. 할 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국내 언론과의 어떻게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그거거든요. 약자거든요. 그거 뭐 만만한 애들인 거죠. 약자한테 자기 입장을 소개 그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냥 망치로 때려가면서 막 강요하면 되지. 근데 외신은 형님들이 보시잖아. 아. 또 되게 해외 무대에 나갔다고 생각해서 약간 우스꽝해지거나 해외 안 나가도 외신이 오면 어째 형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 더 이제 적나라하고 용감하고 무모한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윤석열 오히려 외신 보도 준비를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하겠는데요? 더 잘 그때 속마음을 더 잘 드러낸다. 과감하게. 네. 그리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빼먹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얘네들 특기잖아요. 어차피 하서 걸려서 문제 되면 꼭 뭐 하나 틀렸네, 네. 오해했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맞아요. 대통령실과 국힘당 쪽의 특징이고요. 맨날 그렇게 해도 또 똥을 밟아. 그게 진짜 신기해.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공개를 하니까 네. 국힘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지금 국익을 해치는 발언들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갑자기 또 화를 또 진짜 앞뒤 다 잘라먹고 그때 날리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리면 이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제가 볼 때 놀라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신 발언들을 보면서 윤석열 야 이놈이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런 이제 놀라움을 미국도 이제 지금 느끼고 있을 거고 야 윤석열이 걔 일본 놈이야? 뭐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기겠죠. 네. 오 일본 놈처럼 얘기하네. 뭐 등등 이제 미국도 놀랄 정도의 충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놀랐대요. 일본은 진짜 진심으로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이 저렇게까지 발언해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통령이었어? 아니 기시다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는 아 진짜 참담합니다. 참 그러니까 네 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요거 한 번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책임지고 수사를 받겠다며 탈당 선언을 하고요. 한동훈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2년 동안 묵혔던 사건이고 검찰이 야당 탄압과 정권 반탄용으로 꺼내든 거를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연일 노취로 소환 수사 등의 보도들을 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국힘당 플랜카드만 날리는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네. 더불어 돈봉투 비추방인가? 난리가 났고. 싹 바꿨더라고요. 네. 맨날 네. 보면서 웃어. 지는 지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네. 국힘당의 다른 의원 사건이 또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례 관습같이 되어 있는 거고 불법적인 일이죠.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민주당을 이걸로 공격해서 지지율을 떨고 싶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너무 있을까? 뻔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잘해야 네.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보일 텐데 너무 눈에 보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는 사람들이 설마설마 한 거죠.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어?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털었는데 대장동에선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본질을 보는 거는 본질을. 그렇죠. 예. 지금 누가 돈을 받고 지정을 하고 이제 그런 도덕적 논란에도 잘 휩쓸리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해서. 체스 판을 본다.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우 너무 뻔하다. 내가 여기서 뭐 장담 맞춰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덕성 공격도요.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이 색깔 공격이랑 좀 다른 게 색깔 공격은 공권력 같은 걸 동원해서 무지막지하게 하면 공포 분위기가 사이에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덕성 공격은 정치 혐오만 붙이기는 정도이지
그게 막 사람들한테 공포를 일으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너무 보기 싫고 짜증나고. 네. 근데 너무 자꾸 하니까 이제 그것도 식상해지는. 네. 아유, 또 나왔어. 이제 그만해라란 말 나오고. 그리고 왜 저쪽은 안 나오냐? 네. 이렇게 이쪽만 털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 효과는 색깔 공격보다는 효과가 강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도덕성 공격은 거의 이제 그 끝났네요.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뭐 치명타 사건이 아닌 그렇죠. 이상은 이제 짜잘한 것들은 이제 안 먹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지난 우리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가려고 되게 네. 그 대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재명 거론을 했는데 거기까지 확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탈탈 털어도 지금 안 나오니까 아주 미칠 것 네. 같은 거죠. 사람 이제 국민들은 아는 거죠. 거기까지. 근데 송영길 대표가 오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공항에 네. 입국할 때 한동훈 코스프레를 하는 그 여유. 아, 이건 자기가 진짜 당당하니까 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이거를 정치 탄압용으로 검찰이 공격하는 거다. 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잘 정리되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이 문제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네.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자체적으로도 진상규명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잘해서 응당하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겠죠. 막 잘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돈봉투 따위가 네. 전혀 필요하지 않은 네.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깨끗한 정당, 그렇죠. 개혁적인 정당이 되면 이런 문제는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관례라는 말이 이제 사라져야겠죠. 그렇죠. 네. 네네. 최근 촛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 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촛불에 가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4.19 혁명 때 온지요. 4.19 혁명 때 참가하셨다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사실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퇴진 촛불의 주축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데 비교적 20, 30대는 적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애국심이 더 높아서일까요?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집회에 나온 분들은 60대 중에서 소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60대는 보수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여론조사나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힘 쪽에 더 지지를 많이 하는 쪽이고.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60대의 구성 성분이 좀 바뀌는 중이다라는 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은 수구 꼴통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공포로 인해서 비합리적으로 극우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합리적 설득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공포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꼴통이라고 하죠. 꼴통 성향이 좀 있다. 그래서 수구 꼴통이라고 보통 막 부르고 그랬는데 이러한 세대가 거의 이제 물갈이가 좀 되는 중이다. 60, 70대는 다 그런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있으면 60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60대 딱 기다려. 60대.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대생들 소위 70년대 학번들 네, 주역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주역들도 완전 수구 꼴통 아니에요. 그렇죠. 70년대생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노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노인이 되면 보수화되는 성향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제가 계속 책에서도 얘기했어요. 특히 소위 586이라고 하는 세대 그러니까 60년대생, 80년대 학번 세대, 또 그 시절을 살았던 세대.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 투쟁을 아주 열심히 했고, 네. 또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잘 보수화가 안 돼요. 그래서 투표 때도 보면.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을 찍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약간만 사회 분위기가 잘 조성되면, 극우 쪽에서, 빠져나옵니다. 약간 극우화 되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그나마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소위 이제 60년대생들은 굉장히 강하고 70년대생들도 비교적 그런 쪽이에요. 비교적.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서 나이 세대가 되면 거의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의 노인 집단은 그 꼴통 보수들이라면 앞으로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서서히 바뀌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60대가 과거와는 좀 달리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뭐 수구 성향을 띈다든가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나이가 되셔도 보수화되진 않을 거다. 쉽게 보수화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쪽에서 조금만 잘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설득이 먹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게 20, 30대들보다 옛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기 아낄 때도 아유 나라에 뭐. 나라 망하면 물이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을 막 써야 되냐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 어르신들은 그런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 20, 30대는 비교적 적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분석해도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의 세대는 우리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있는 것과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세대는 개인주의적 각자 도생을 추구하다가도 이런 어떤 국가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눈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성을 알고 또 우리를 기준으로 세계를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세대는 그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놀이공동체도 없었죠. 어릴 때 동네 친구들도 없죠. 다 학원 다녔죠. 가족 관계도 옛날보다 못하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경쟁 관계고 뭐 왕따가 난무하고 치열한 입시 전쟁 이러면서 젊은 세대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젊은 세대는. 그럼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데 또 생존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생존 불안이 있었어요. 우리 때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생존 불안을 우리를 통해서 겪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그렇지. 친구들도. 동네가 그냥 다. 그리고 야 나 이번에 잘려서 돈 없어. 그럼 친구들이 야 일로 와 술 사줄게. 또 가족들도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럼 똑같은 생존 불안이라도 그렇게 우리라는 집단, 공동체가 있으면 견디기 훨씬 쉬워요. 콩한 쪽도 나눠먹는다 하면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존 불안도 심각한데 그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요. 뭐 친구도 없어요. 잘렸다 그러면 에이 루저 이러지. 동정해주고 술 사준 사람도 없고. 안 놀아. 잘린 애랑은 안 놀게 되죠. 그냥. 그리고 가족들도 맨날 구박하지. 직장 취직도 못하냐 이러지. 그 다음에 뭐 친구도 하나도 없지. 이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걸 감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의 수준이 오히려 저는 지금이 높다고 봐요.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지만.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집단이 감당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자주 하는 비유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옛날에는 줄다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생존 불안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지만 우리 팀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팀원들끼리 잘 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덜 외롭고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견딜만 했고 근데 지금은 구슬치기 잡아는 중이에요. 다 흩어져서 혼자서 1대1로.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무섭고 세상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되면은 힘도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 개인의 어떤 한계가 아니고. 그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있어. 큰 규모야 제법. 그러면 우리 데모에서 바꾸자라든가 투표에서 바꾸자라든가 이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무력감 때문에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야가 좁아져요. 옛날에 계속 우리를 기준으로 보니까 남 일도 내 일.
그리고 이 일 저 일 다 합치면 이거는 결국 사회 문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젊은 애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보니까 시야가 딱 자기한테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 터지면 그건 내 일 아니지. 남일이에요, 남일. 이건 사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 문제. 개인이 노력을 안 한 문제. 다 개인화시켜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세상을 보는 게 완전히 박혀있는 세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없어요. 이 세대는 한 번도. 나이든 자기 세대가. 아, 자기 세대가요. 어, 네. 개인은 뭐 물론이고 자기 집단적으로 세대가. 네. 근데 반쪽 승리라도 한 경험이 없어요. 진짜 없네요. 최근에. 옛날 세대는 있단 말이에요. 4.19 세대. 4.19 혁명이 성공하는 걸 봤다든가. 5월에 그치. 광주에서 싸우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5월에 민주화 운동을 목도했다든가 그래서 뭐 유골항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든가 촛불항쟁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그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뭐 힘을 합쳐서 뭘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어지간해서는 촛불 같은 데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요 그러면? 조직화해야 돼. 그러니까 아, 직접 개별이 아니라 개별이 아니라 우리라는 느낌을 주게 네. 묶어버려요 청년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를 네. 개별로 해결하잖아요 지금 다. 뭐 알바 천국이니 뭐 이런 네. 걸 통해서.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청이 모이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기본소득 기본직업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안하면 청년들이 저거가 맞는 것 같은데. 기본 직업, 기본 소득이.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알바 그만 뛰고 가서 저 일단 정치 활동을 좀 하고. 저거 바꾸기 위해서. 관심 가지. 그리고 너랑 나랑 지금 처지가 같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각자 동생보다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등록금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니일이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일치하죠. 목적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네. 등록금 투쟁하면 무조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취감이 딱 들고 그게 무슨 과학적인 단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선배들이? 다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네. 경제 투쟁이죠. 네. 가장 네. 체감이 빨리 되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학 등록금 다 올린다는 거예요. 네. 뭐. 자,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학생회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것도 어려우겠죠? 네. 그래서 등록금 같은 거 내리는 거 하지 말고. 무상교육 주장, 무상교육 주장하세요, 그냥. 칠레인가 그 어딘가 그 남미에 그거 해서 땄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만약에 정당을 만들면 네. 대학생들이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무상교육당. 네. 그 저기 기본소득당. 아, 이 정도만 네. 해볼만, 이거 해봐야겠다. 무상교육당에다가 기본직업, 기본소득 다 넣고.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당이 있구나. 아, 연대하면 되죠. 괜찮은데요, 그거? 네. 아, 그렇게 해서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야지, 이제. 그게 짜잘하게 지금 바꿀 지금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아까 실제로 이제 등록금 만약에 20만 원이 오른다? 근데 60만 원 버는 알바가 더 중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 각 개인이 네.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촛불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알바 뛰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네, 지금 젊은 세대가 크게 봐야 된다.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그렇죠.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누가. 아, 조직국장 윤석열 아니냐. 다 모이게 한다. 아, 국민들을 조직해주고 네. 있다? 아, 굉장히 실력 있는 조직국장이에요. 네. 아, 그래요. 단련 아닌데. 조직, 뭉친. 네, 하여튼 뭉친힘으로. 네, 뭉친힘으로. 일단은 근데 당분간은 2030이 촛불에 확 결합할 것 같진 않다. 그렇죠. 네. 그런 걸 제안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네. 통해서 젊은 층을 흔들기 전까지는. 아, 그러면. 진짜 출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4, 5, 60대가 퇴진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후보가 나오고 정책을 던지면 그때 20, 30대가 딱 동력으로 가면. 아니, 4, 5, 60대가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반 윤석열 항쟁의 목표를 제시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알려나가면 젊은 층들도 야 지금 어차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저기 그래. 나가서 해결하자 저거 네. 저게 할 길인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퇴진 촛불 든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꾸준히 이제 나오신 분들이 요즘 되게 지치신가 봐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좀 무기력과 이런 패배감?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확 사람들이 모이니까 금방 끌어낼 것 같고 선생님이 한두 달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막 설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 규모도 약간 줄어드는 것 같고 윤석열은 사고를 계속 쳐서
분명히 다음 주 촛불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고정적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지친 그 기색이 보이시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는 연달아서 일어나고 도저히 답이 없다 이런 판단들은 늘어가는데 왜 촛불이 확 늘지 않을지 않는 것 같은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반윤 정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촛불에 나오는 숫자만 늘지 않을 뿐이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 대중투쟁이라는 것이 상승 국면이 있으면 또 하강 국면도 있고 약간 파도 치듯이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반윤 세력의 연대, 통일이 좀 지지부진하다. 네. 그러니까 막 단일 대우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네. 뭐 지금 만든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눈에 확 띄게 이게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공동의 투쟁 목표도 없고 공동의 투쟁 목표,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뭘 할지 여기에 대해서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 결과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 그 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나가서 끌어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명확한 비전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각계로 그냥 막 분산적으로 나오는데 딱 정해져서 좀 그냥 속닥 비유하자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합체가 나오고 반윤 국민 전선 같은 게 나오고 거기에서 목표 있잖아요. 한 10가지 딱 적어가지고 매일 나눠주고요. 매일 뿌리고 SNS로.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좀 지겨워서라도 궁금해서 조사해보는. 그러다가 저거 좋은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지. 이거 하면 좋은가?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논의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참여 인원이 조직화된 사람들이 계속 조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개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막 날씨도 따뜻해지고 생존 위기도 막 닥치고 일도 해야 되겠고 체력도 떨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직 같은 게 있으면 서로 독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면 안 지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참여 세력이 빨리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더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촛불 행동이 또 다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너무 똑같은 투쟁 전술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작년부터 박근혜 때 우리가 좀 재미를 보긴 했는데 또 장기전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은. 근데 똑같은 주말 집회 형식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좀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면 정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다양한 투쟁 방식으로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보다는 뭐 이제 뭐 문화제를 한다든가 뭘 한다 해야 되는 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형식을 다양화해서 다양하게 해야 사람들이 이거는 또 색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매번 신선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또 똑같은 형식으로 가서 또 이제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내려오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죠. 이제 너무 평화롭게 한다.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가서 막 때려 부셔도 모자랄 판인데 왜 시청이 안 자가지고 문화제를 하냐 이런 분들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면 더 문화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대중적인 이제 편하게 와야 되니까 온도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주 나오신 분들은 지금 부셔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안 내려오고 역사 자꾸 끌어내려야 되는 타도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막 나오시는 분들 또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오늘 이 촛불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뭐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배합하고 뭐 변화를 주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체력 부담도 이제 오기 시작할 때예요. 조금씩. 아, 1년 동안 매주 하니까 진짜. 그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투쟁에 어떤 대꾸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늘 대꾸하죠. 사고로. 더 큰 사고로. 더 큰 사고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안중이 사실 없는 느낌. 아, 그러니까, 신경 쓰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변이 진짜 안 보이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할 정도로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옆에서 계속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무력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뭐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이 영향을 끼치니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무력감을 증폭시키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무기력감을 내가 뭔가 되게 패배적으로 가져가고 반성하고 이런 쪽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인간이 무기력감을 만드는 특성을 가졌지 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그래서 그 무기력은 내 거 아니구나, 저건 저기서 던진 거구나 하고 알아채고. 힘을 다시 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진 게 아니고 와, 저런 무기력을 발동시킨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저희 언니가 문자가 왔거든요. 야, 윤석열 이거 번영 논란 이거 뭐냐? 진짜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랑 싸우는 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뭐랄까 싸울 맛이라도 있어야 이게 영드라든지 교화라든지 저 새끼를 막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막 파고 예전에 4대강이나 이런 건 그랬거든요. 이명박이 너무 머리를 막 잔머리를 굴리니까 근데 윤석열을 보면 그냥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요. 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무생물한테 막 이게 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없으니까 생명체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무생물 같아요. 바위돌에다 오래 돌려지는 것 같아.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매일매일 놀랍고. 근데 전혀 꿈쩍을 안 해. 그래서 강적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아주 끈질기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더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 무기력을 타파하자. 너무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11번으로 갈까요? 네, 11번 할까요? 자, 최근 촛불집회 논란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촛불집회 참가하는 분들 중에 새로운 정당을 이제 창당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윤석열 퇴진집회에 동의하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막을 권한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촛불행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명확히 얘기하면 촛불행동이 창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대의 여러 가지 의견, 그러니까 창당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요 얘기만, 그러니까 나머지 의견은 사실 좀 우려나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면 우리가 분열이 되고 민주당 표를 갈라먹기 때문에 국힘당 당선에 일조하는 배신자 세력이다. 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국힘당이랑 이런 게 다 청산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당 그때 만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민주당에 먼저 몰빵을 해주고 이런 의견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분열된다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쵸. 촛불 세력들, 민주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표가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지했던 표가 나뉜다는 자, 거죠.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세력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열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가 한 30% 나오나요? 지금? 요즘 네. 지금 30%. 그리고 국힘당 지지가 한 20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무당층 이런 사람들도 많죠. 한 30% 나와요. 예. 그럼 목표가 뭡니까? 이제 사실 국민 통합을 국민들을 단결시키려는 목표가 그 모두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 세력만이 아니라 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국힘당을 지지하지만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반윤 전선을 만드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 세력이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이 저는 여러 개 있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열렬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 지지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네, 촛불에 참가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당들을 지지하겠죠. 뭐 진보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도 또 마음에 안 가면 또 다른 정당을 만들 거고.
그럼 그런 정당들이 다 만들어져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던 국민들까지 더 끌고 오고 또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단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크게 커지는 더 크게 거죠? 커지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그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는 집단을 민주당 지지 국민으로 딱 한정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네. 과도한 걱정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진보 정당에 굉장히 우호적 태도를 가졌던 것을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네.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그 당이 이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무슨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박근혜 막 탄핵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거기 가서 연설하더라고요. 거기서 찬조 연설, 지지 연설. 그러면서 와, 뭐 이제 막 축하한다. 이런 정당 계속 더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랑 힘을 합쳐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로 어머니들이었는데 여성들.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어머니들 당 만들고 청년들은 청년들 당 만들고 막 만들어서 민주당 말고도 이런 많은 정당들이 나타나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맞는 판단이라고 봐요. 저 약간 설렜어요. 그런 당이 맞아요. 사방팔방당 어때? 진짜 사방팔방 다 해야 될 때인 거죠. 방방공공을 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분열해서 네. 막 이제 개나 소나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정당께 쉽게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당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배관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만든 걸 싫어했다고요. 특히 진보정당 같은 걸 되게 싫어했다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보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더 큰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집회에서 그런 장면도 있어요. 나는 보수 야당으로 만들 테니까 합리적인. 자기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보수 아닙니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노회찬 씨나 뭐 심상정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보정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정당을 열심히 만들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견제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면 그건 이제 결사반대해야 되겠지만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도. 윤석열 청산되겠죠.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 개혁을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는 길이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진보정당의 일부 표 때문에 졌다. 정의당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상정이 사퇴를 안 해서 단일화를 안 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선거를 넘겨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곧 몇 번씩 나는 있잖아요. 나는 너무 고민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민 이분들이 창당을 하고 여러 정당이 생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연합을 했을 때입니다. 정의당처럼 배신 때렸을 때가 아니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뭐랄까 그 당시에 단일후보를 냈나 그래요. 당은 살아있대. 민노당이 최고 의석 냈을 때 있죠. 지지율 치솟고. 그때 단일후보 냈어요. 합의하에. 그때는 불리한 상황이라서 민주당도 큰 양보를 했었어. 근데 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대승을 하고 진보당의 지지율도 확 올라갔어요. 윈윈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을 했잖아요. 독식을 했어요. 못되게 굴었거든요. 단일화도 안 해줬거든요. 정의당도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뒤통수 쳤다. 저놈들이 이제 조금 국민적 지지를 얻더니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도 그럼 우리가 너희를 왜 도와주냐. 그치.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감정의 골이 생기는 데는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정당들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연합전선을 핀다면 단일 후보 낸다면 저는 압승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때 되면 국민들의 바라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붙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아 그런 날 또 왔으면 좋겠다. 곧 오지 않겠나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가진 한계는 국민들이 인식을 했고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냐 뭐냐 이런 네.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요 얘기만 이제 다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그 궁금하신 의견들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오래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은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가 없죠. 더 빠르게 속도가 붙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촛불 때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촛불행동의 지향입니다. 촛불행동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생님과 우리 상담사님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시 뵙겠습니다.